애치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애치 디테이너 김성훈이에요. 감독 선임은 이틀 전에 됐어요. 지난 주말에 됐는데 아무래도 그 주말에 감독이 내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뭐 어디 행사에 참여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아 타이거즈가 감독이 바뀌었어요. 타이거즈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안 맞았나 봐요. 그 사람도 내셔널리그에서 올해 감독상을 받았던 나름 그래도 수준급 감독이야. 감독상을 받았을 정도면 수준급 감독인데 우리나라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았고 결국 3년 계약 중에 계약 2년 만에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야구팀이 10팀 있죠? 근데 타이거즈가 9등으로 내려간 게 올해가 처음이었어. 타이거즈의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KBO 리그가 감독 탓을 너무 한다고요? 메이저리그도 만만치 않아. 메이저리그도요 꼴찌 정도급 가면 감독 잘라요. 에드벌런 한 게 고맙고요. KBO 리그 팀 같은 경우들은요 꼴찌라고 무조건 자르진 않고요. 보통 감독들이 계약 마지막 회가 됐을 때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잘라요. 재계약을 안 하는 식으로 잘라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계약이나 3년 계약의 마지막 회다. 근데 5위 안에 못 들어.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갔어요. 그러면 실패한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재계약을 안 하는 거야. 다른 감독 찾는 거야. 그 경질 비스무리하게 손혁천 감독이 2등하고 있는데 가을에 쫓겨났죠. 2등하고 있는데 가을에 쫓겨나가지고 그때 히어로즈가 5등까지 내려갔죠. 사실 히어로즈는 그때 6등으로 안 내려간 게 신기한 거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기아 타이거즈가 에런 브룩스가 가족들의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즌을 일찍 끝내고 미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추격을 못했거든. 타이거즈가 추격을 못한 바람에 히어로즈가 그때 5위로 끝난 거였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타이거즈의 감독이 된 한남자 김종국. 가수 김종국이랑 이름이 같아서 일부러 한남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남자가 있어 그 노래 있잖아. 그래서 진짜로 이 김종국 감독이 별명 중에 하나가 한남자래요. 그 타이거즈의 한남자라고. 진짜 그 노래 가사가 한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남자가 있어 사랑해 말도 못하는 뭐 그런 노래잖아요. 나 고등학교 때 나온 노래인데 한 팀에서만 뛰었다고 진짜 그 지구지순한 그 사랑을 보였다고 그 한남자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진짜 프로필을 보면요 이름 김종국, 가수 김종국씨하고 진짜 한자까지 똑같아요. 참고로 그 가수 김종국씨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었거든. 그 요즘 피트니스 유튜브 하는 그 가수 김종국씨하고는 동명이인이 별명이 한남자야. 그래서 1973년생이고요. 1973년생들이 야구계에서 굉장히 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 감독도 하고 그냥 되게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아. 요즘 출신지역 광주. 그래서 진짜 광주에서만 야구를 해요. 그 물론 이제 대학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광주 서림초등학교가 되게 유명하죠. 그 이종범 에지트윈스 퓨처스 감독도 저기 서림초등학교 나왔고요. 무등중학교 나오고 광주 제일고등학교. 그 광주 일고라 고 알려져 있죠. 흔히 김병현 씨가 광주 일고 옆에다가 패스트푸드 가게 차렸죠. 광주 제일 햄버거. 그 광주 일고에서 딴 거예요. 광주 제일 햄버거. 그 김종국 감독은 67회 졸업이고요.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전설의 92학번이 있어요. 고려대 체육학과 전설의 92학번. 왜 전설의 92학번이라고 하는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자, 우투타 이루수고요. 원래 수비는 대학까지는 유격수를 했다고 그래요. 대학까지는 유격수가 주 포지션이었는데 프로에서는 아무래도 3년 일찍 입단했던 선배 이종범 선수랑 포지션이 겹치는 바람에 후배가 어쩌겠어요. 후배가 이동해야지. 그래서 후배가 2루를 가요. 사실 대학 시절 때 어깨 부상이 있었고 이제 프로 시절에도 그 유격수 했었다가 어깨 부상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유격수보다 송구 부담이 덜한 2루수를 맞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입단 1996년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아요. 유격수 자원으로 1차 지명을 받지만 역시 3년 선배 이종범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가 2루수로 가게 된 거다. 해태 타이거즈 한 팀에서만 뛰었고요. 드래프트 1차 지명이다 보니까 계약금이 2억 3천만 원이나 됐어요. 당시에는 많은 거였어. 타이거즈 한 팀에서만 뛰었고요. 선수 코치 감독으로 26년 짬밥이에요. 1996년에 신인이었고 당시 신인상은 박재홍 해설위원 있죠. 박재홍 해설위원이 김종국 감독이랑 초중고를 같이 나왔어요. 선수 시절 등번호는 16번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0년까지 선수였고 2011년부터 바로 타이거즈 코치로 활동을 해서 이제 2021년 올해까지 코치였고 이제 내년 시즌부터는 감독이에요. 초짜 감독인데 3년 계약을 했어요. 보통 초짜 감독은 2년 계약을 주는데 타이거즈에서 짬밥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몰라 다른 팀으로 감독이 갔었으면
아니면 2년 계약이었을 수도 있는데 타이거즈 감독이라서 3년 계약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작정 코치를 한 적이 있어요. 칠갑산해라는 멤버가 있어요. 칠갑산해라고 해가지고 칠갑산을 좀 자주 다녔나봐.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92학번 동기들이에요. 신일고등학교 출신의 김지훈 코치하고 전 야구선수 조성민씨가 있죠. 여기 조성민씨한테 내가 취소선을 걸어놓은 이유는 2013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네 맞아요, 그 최진실씨 남편 맞아. 최진실씨도 자살하고 동생 최진영씨도 자살했죠. 최환희씨랑 최준희씨 그렇게 둘만 있는데 안타까운 사례지. 조성민씨가 여기에 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고등학교 출신으로 손혁 전 감독이랑 홍원기 감독이 역시 공주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손혁 전 감독이랑 홍원기 감독이랑 공주고등학교 동기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찬호씨야. 근데 이제 박찬호씨는 여기 칠갑산에는 안 들어가는 게 한양대학교로 갔기 때문에 칠갑산에는 안 낀다는 거. 이따가 장정석 단장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공교롭게 히어로즈 최근 감독 순서가 장정석 단장, 손혁 전 감독, 그리고 홍원기 감독 이 순서로 가고 있어요. 세 명이서 또 서로 친구인데 중앙고등학교 출신의 그 유진호 감독, 그리고 이제 광주제일고 출신의 김종국 감독이랑 김선섭 전 감독이 있어요. 김선섭 전 감독은 이제 지금은 감독이 아닌데 광주일고 감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996년 드래프트 동기, 이제 대학 출신이니까 고등학교 출신하고는 또 다르겠죠. 박재홍 해설위원이 김종국 감독이랑 초중고를 같이 나온 친구예요. 그 1992년 신인 드래프트 때 원래 이제 박재홍 해설위원이 페트 타이거즈 1차 지명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때 1차 지명을 받고 바로 프로팀을 가는 사례들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안 하고 대학을 가서 몸값을 좀 더 올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박재홍 해설위원은 후자였어요. 그 지명 거부하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연세대를 가요. 그 다음에 현대 유니콘스 지명을 받아요. 1996년에 30홈런 30도루로 신인상을 따죠. 잠깐 타이거즈로 온 적이 있는데 현대 유니콘스였었고, 현대 유니콘스의 역사를 승계한 거는 아니지만 인천 야구의 역사를 승계한 SK와이번스에서 은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 M스포 해설위원인데 광주 출신이지만 광주에서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자, 그리고 역시 드래프트 동기로는, 타이거즈 입단 동기로는 장성호 해설위원이 있는데요. 장성호 해설위원은 2차 지명 때 이제 전체 6번 1라운드 지명이긴 해요. 1차 지명이랑은 역시 급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금이 1억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김종국 감독이 그때 기대를 많이 받고 입단을 한 거야. 2억 3천만 원에 입단을 했다는 것은. 장성호 해설위원은 근데 광주 출신은 아니고 서울 출신이에요. 충암초, 충암중, 충암고, 전설의 그 야구 학교로 알려져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장성호 해설 같은 경우는 타이거즈에서 쭉 활약을 하다가 한화이글스,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KT위즈로 가서, KT위즈는 저거는 2차 드래프트일 거야. 그래서 KT위즈에서 은퇴를 해요. 지금은 이제 KBS 스포츠 해설위원 하고 있는 그 장성호 해설위원이죠. 1996년 때 타이거즈 내야가 누가 있었냐면 이종범 퓨처스 감독이 있어요. 이종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김종국 감독이 유격수를 못하고 2루수로 가기로 해요. 이종범 감독도 서린초등학교 광주제일고 김종국 감독의 3년 선배예요. 타이거즈 주전 유격수를 하고 있었어요. 건국대 출신이고 1993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었고, 이종범 코치 같은 경우는 원래 왼손잡이인데 유격수를 하려고 오른손으로 야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우투 좌타예요. 이종범 감독이 안타까운 거는 양진혁 해설위원이랑 드래프트 동기여가지고 신인상을 놓쳐요. 그때 1993년 신인상이 양진혁 해설위원이었거든. 대신에 이종범 감독은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지. 그리고 1994년에 시즌 MVP를 해요. 80도루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 정도 절정의 유격수였다 보니 후배였던 김종국 감독이 1루수를 밀려난 거지. 내가 이종범 감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022년 시즌부터 LG 트윈스 퓨처스 감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즌부터 퓨처스 감독이래요. 그래서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쨌든 퓨처스긴 하지만 감독 선임된 거 축하드릴게요. 당시 내야수에는요 타이거즈 3루수로 한대화 전 감독이 있어요. 나중에 타이거즈 코치를 하기는 했는데 LG 트윈스로 이적을 하게 돼. 그래서 3루수 세력을 비면서 홍현우 감독이 2루수로 데뷔를 했다가 3루수로 옮겨가게 돼요. 지금 동강대 감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홍현우 감독이 그 2루였다가 3루로 가요. 왜냐면 이제 홍현우 감독은 거포였어요. 4번 타자였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격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키스톤을 포기하고 수비에 부담이 좀 많이 되잖아. 그래서 3루로 가게 돼. 김용국 감독으로 한 선수 시절을 표현하자면 수비를 잘했던 2루수. 뭐 타격도 어느 정도 좀 2루수 치고는 타격을 꽤 했어요. 2루수랑 유격수는 타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한 자리이기는 해요. 공격도 잘하면 몸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선수로는 1359경기를 나왔고요. 통산 타율이 2할 5푼이 안 돼요. 대신에 254도루 604득점 커리어예요. 특히 2002년에 50도루 95득점 도루왕을 땄죠. 50도루 95득점을 해가지고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타격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커리어 하이 시즌이 그래서 2002년이에요. 도루왕 시즌. 그리고 진짜 수비를 잘했던 게 아무래도 대학 시절까지 유격수를 하다가 2루수로 갔기 때문에 2루수에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2루수로 이동했던 첫 시즌을 제외하고 한 시즌에 평균 실책이 10개가 안 됐다고 그래요. 데뷔 첫해 17개의 실책을 한 거는 이제 적응 시즌이었다. 그리고 이제 1999년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시즌을 거의 망치기도 했어요. 당시 KBO 리그 시즌 풀타임 기준 100% 모두 출전 풀타임 출전한 것도 4시즌이나 돼요. 단순히 풀타임으로 엔트리에 들었던 거 말고 그냥 하루 쉬는 날 뭐 그런 것도 없었던 시즌 전경기 출장이 4시즌이나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타이거즈의 선골. 광주에서 태어나서 대학 시절 고대 갔다 그랬잖아요. 고대 간 거 말고는 진짜 광주 연구팀에서만 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큰 구설수도 없었고 한 팀에서 오래 뛰면서 팀에 대해서 타이거즈의 기여도도 높았고 그래서 팬들한테 사랑받는 이루수였죠. 한국 시리즈 우승도 선수로 3번 기여하고 코치로 1번 기여예요. 신인 시절부터 우승을 했으니 1996, 1997, 1997 시즌은 한국 시리즈 5차전 때 고 김상진 선수가 마지막 완투승을 했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그 시즌이었고 그리고 2009년 기아 타이거즈로 그때는 이제 고참 선수로 우승을 하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오히려 이종범 감독이 선수로서 두 시즌을 더 뛰어요. 2011년까지. 2017년엔 코치로서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를 해요. 그 2루수 올스타 7번 먹고 출루율이 나쁘지 않았죠. 3할 6푼대의 출루율? 도루, 주루 등 뭐 각종 작전 수행 능력이 좋아서 뭐 키스톤도 했었고 그래서 2002년에 도루왕을 했고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 주전 2루수로 출전을 했죠. 2006년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에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이종범 감독이 주니치 드래곤즈로 가면서 잠시 유격수 자리를 차지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종범 감독도 그때 주니치에서 팔꿈치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요. 그 사구에 맞아가지고 김종국 감독 본인도 어깨 부상으로 부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98년에 42경기밖에 못 나왔고 1999년에는 딸랑 2경기, 2000년에 86경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정성훈 코치도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만 주로 홍세환 선수, 홍세환 코치예요 지금. 주로 이제 유격수 경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종국 감독은 2루수로 복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종범 감독 같은 경우는 국내에 복귀했을 때 처음엔 3루수로 갔다가 외야수로 전향하게 돼요. 유격수들이 부상이 너무 잦아가지고 그래서 가끔 김종국 감독이 유격수를 맡기도 해요. 지금 타이거즈구야 박차도 선수가 유격수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김도영 선수가 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잖아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내년에 아마 유격수 기회를 얻을 거예요. 몰라 타이거즈 주전 유격수는 누가 될지 이제 박찬호 선수랑 김도영 선수가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1년이랑 2002년 요 두 시즌이 커리어 하인데요. 특히 2002년에 133경기를 모두 출전해서 도루왕을 하죠. 솔직히 저렇게 도루 50개 하면요 133경기 다 나오기 힘들어요. 완전히 그냥 철인이었던 거지. 당시 이종범 감독이랑 같이 1번 타자 2번 타자 서로 테이블 세터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던 사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로는 2002년에 부산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고요. 2003년에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2006년에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을 했어요. 아무래도 92학번이니까 92학번이면 사실 그 전에 아마 군대를 갔다 쓸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비형 2루수, 진짜 최고의 수비형 2루수였던 게 2008년에는요 113경기에서 실책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중 하나는 유격수 땜빵으로 나갔던 실책이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세대교체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안치홍 선수한테 2루수 자리를 넘겨주고 백업으로 밀려나죠. 한국시리즈 때 이제 대주자나 대수비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2009년에 한국시리즈 때 김종국 감독이 제일 유명했던 적 짤이 있어요. 정근우 선수랑 벤치클리어링이 있었어요.
됐을 텐데 물론 나중에 정근우 선수한테 사과는 했다고 그래요. 2010년에 은퇴 선언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과는 했다고 그래요. 저때 욱하고 달려나가는. 그리고 이제 지도자도 타이거즈에서 하게 되는데 은퇴 선언과 함께 3군 코치로 가요. 어쩌다 보니 2009년에 안치홍 선수가 주전 2루수가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됐죠. 지금은 이제 안치홍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을 하면서 김선민 선수가 원래 유격수였다가 안치홍 선수가 이적하고 2루수로 가게 되죠. 김선민 선수도 근데 이제 발목 수술에 여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격수 수비 대신에 이제 2루수로 가게 된 건데 그리고 그 은퇴식은 2010년에 갑자기 하게 된 거야. 은퇴 선언은 했는데 3군 코치였지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면 플레잉 코치로 이제 엔트리에 합류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타이거즈가 7월에 16연패를 당하면서 쭈르륵 미끄러지네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16연패를 당할 때만 해도 8월쯤에 휴일 홈 경기를 잡아서 은퇴식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8월에 갑자기 상승세를 타는 거야. 4위를 추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결국은 추격을 못해가지고 9월에 홈경기 때 은퇴식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은퇴식 일정을 전환하던 시점에요. 남은 경기들 중에 휴일 홈경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평일에 은퇴식을 하는 바람에 관중들이 별로 못 왔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이후 2011년엔 그래서 퓨처스리그 작전 코치를 했고 2012년부터 퓨처스리그를 금방 건너뛰고 1군에서 주루 코치를 하게 돼요. 주루 작전 코치를 하게 되고 주루 코치를 이제 3루 코치를 맡았어요. 3루 코치를 맡아가지고 주루 작전 코치. 그런 주루 작전 코치들은 보통 헬멧 쓰고 나오죠? 2021년까지 쭉 주루 코치를 하다가 2021년 5월에 마크 위드마이어 코치가 퓨처스 코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잔류군 코치를 정했죠. 김종국 코치가 1군 수석 코치로 승급하게 돼. 급이 올라요. 그 수석 코치를 맷 윌리엄스 감독이 계약 해지로 경질이 되면서 마무리 캠프가 이제 감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퓨처스팀은 이범호 총괄코치가 마무리 캠프를 지휘를 했고 1군팀은 김종국 수석코치가 대행 지휘를 했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계약으로 감독을 맡게 돼요. 보통은 초보 감독은 2년 계약을 한번 해보고 잘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경력직으로 3년 계약을 주거든요. 이제 타이거즈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3년 계약을 줬어요. 그리고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선수로 출전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전세계를 통틀어서 감독은 최초라고 하네요. 타이거즈 원클럽 앤 프랜차이즈 감독으로는 김종국 감독을 제외하고는 김성한 전 감독이 있어요. 다만 이제 김성환 전 감독은 선수, 타격 코치, 타이거즈 감독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경질 후에 군산 상고 감독을 가고 군산 상고 출신이에요? 군산 출신이야? 저분은? 그때는 이제 군산도 타이거즈의 연고지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선골이었어요. 한화이글스 코치를 하게 되면서 선골에서 진골이 됐어. 그때 이제 그 김응용 전 감독의 보좌를 맡기 위해서 수석 코치를 간 거거든요. 다른 팀 가면 감독할 짬밥인데 수석 코치 간 거. 지금은 해설위원 하고 있다고 그래요. KBO 리그 역사에서 연고 도시 출신 선수에서 감독까지 다 한 사람. 김종국 감독이랑 유지영 감독이 있어요. 유지영 감독은 서울 출신 LG 트윈스 한 팀에서만 선수로 뛰고 코치도 한 팀에서만 뛰고 그리고 이제 감독까지 했죠. 광주 출신의 타이거즈 감독으로는 선동열 전 감독이 있어요. 무등산 폭격기였죠. 무등중학교 출신으로 1985 드래프트 1차지며 선동열 전 감독은 완벽한 선골은 아니고 진골이에요. 주니치 드래곤즈 갔다 왔고 지도자를 김응용 전 감독 밑에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배웠어요. 인스트럭터하고 수석 코치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이 된 거야. 그 김응용 전 감독이 구단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래서 감독이 돼요. 타이거즈 감독으로는 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감독을 하고요. 국가대표에서는 주로 투수 코치를 맡았고 프리미어십 때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감독을 맡다가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감독을 맡았었죠. 맡았었는데 금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도 국정감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감독을 사퇴를 하죠. 그리고 광주 출신 타이거즈 감독으로는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있는데 그 김기태 전 감독은요. 광주 출신은 맞아요. 근데 신생팀 특별 우선지명으로 타이거즈에 못 가고 쌍방울 레이더스를 갔어요. 그래서 쌍방울 레이더스를 갔고 선수로 이 팀 저 팀 가다가 그 다음에 코치를 역임을 하다가 LG 트윈스 감독으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 감독을 하면서 2017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요. 장정석 단장하고 친구예요. 장정석 단장도 남원 출신이에요. 남원 출신인데 학교를 서울에서 다녀서 완전 그 광주 선골은 아닌 셈이지. 그래서 드래프트 2차 지명 3라운드에서 현대 유니콘스 지명이
결정이 됐던 사람이에요. 현대 유니콘스에서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 됐을 때 이제 새 시즌에 장정석 단장이랑 김종국 감독이 같이 선수로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둘이 서로 친구니까 친해졌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장정석 단장이 그 김종국 감독이 후배들 혼낼 땐 따끔하게 혼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좀 이제 느낌을 받았나 봐. 그래서 감독으로 예정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이글스에서 마지막 1년 뛰고 은퇴를 프런트로 현대 유니콘스 프런트로 갔다가 이제 히어로즈 프런트에서 있다가 히어로즈 감독도 하고 이제 해설위원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부터 타이거즈 단장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프런트 경력이 많으니까 단장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김종국 감독의 성향, 그래서 군기반장 성향이 있어요. 주장을 했던 이력이 있고 후배들에 대한 리드가 좋아가지고 장정석 단장이 이 후배들을 잘 리드를 해주는 점을 보고 감독으로 선임을 했다고 밝혔죠. 작전 야구 컬러를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 시절 도루왕이었고 작전 주루 코치를 계속 했었다 보니까 타격 지도나 뭐 투수 관련, 배터리 관련 이거는 다른 코치들한테 맡길 것 같고요. 본인은 이제 작전 야구를 좀 많이 구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토니 라루사 감독도 좀 작전 야구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쨌든 그 작전 야구라고 하면 흔히 그런 거예요. 작전 야구에서는 번트 작전도 자주 나올 수 있고요. 한 점을 내기 위해서 홈런 잘 치는 타자들이 많으면 그냥 주자들을 쌓아놓고 테이블 밥상을 차려놓고 뭐 홈런이나 뭐 2루타 3루타 뭐 이런 거 쳐가지고 싹쓸이 불러들이면 되거든. 타자들 개개인 작전에 맡긴다 하면 주자가 출루를 해요. 출루를 잘하면 그 다음 이제 뭐 다른 리드오프나 테이블 세터들이 앞에 있는 주자들을 진루시키기 위해서 한 루터 보내주기 위해서 뭐 보내기 번트를 한다든지 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보내기 번트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도루왕 출신이니까 발빠른 주자들한테 도루 작전권을 줄 수도 있어. 뭐 그린라이트를 준다든가 작전 주루 코치는 따로 있겠지만 아무래도 감독이 또 관여를 해가지고 뭐 발빠른 선수들한테 뛰고 싶을 때 뛰어라, 발빠른 선수 키워낼 수도 있어. 각종 여러 작전들을 구사할 거라고 보여요. 이제 수석 코치로서 지휘를 해봤으니까 팀을 어떻게 끌어와 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아무래도 타이거즈 한 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배 선수들이 김 감독을 많이 믿고 따랐다고 해요. 타이거즈 지금 현재 코칭 스태프들 중에서 일단은 김종국 감독이 짬밥도 제일 많았고 감독이 될 때도 됐는데 딱 감독이 된 거죠. 지난 시즌까지 LG트윈스 코치였던 이종범 코치가 감독으로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종범 코치 같은 경우는 차명석 단장이 퓨처스 감독으로 내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범 감독이 됐죠. 이종범도 왠지 감독은 LG에서 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유지영 감독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종범 코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코치를 김응용 전 감독을 따라가서 지도를 받았어요. 거기서 코치 경력을 쌓고 작전주로 코치도 하고 타격 코치도 하고 이제 퓨처스 감독도 해보고 수석 코치도 해보고 그리고 뭐 감독 하겠죠. 이종범, 김종국, 키스톤 콤비가 감독을 하는 시대가 오네요. 어쨌든 네, 김종국 감독님 이번에 감독 선임된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내년에 본인의 그 야구 색깔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공언하신 대로 빠른 야구, 빠른 작전 야구 재밌게 볼게요. 나도 방송할 수 있을 때 가끔씩 경기 중계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켜본다는 거. 우리 집안이 되도록 이제 타이거즈 야구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 타이거즈 야구 한번 달리는 호랑이 기대해볼게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진 역사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